내 앞에 있는 안내 공장의 안내를 받아 경기 도청 컨텐츠 소개시켜 드립니다. 댓글 읽습니다. 악플 읽습니다. 선플 또 읽습니다. 다다다다 읽습니다. 네, GTV 사이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 춤을 그대 까먹었네. 아, 죄송합니다. 그때 힘들게 알고 있었는데. 아, 안녕하세요. 네. 소개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GTV 소울리스자. 진짜 소울리스자? 아닙니다. 김윤미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경기도청 진짜 싸이 아니고요. 김상환 주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됐죠? 저는 이렇게 조회수가 많이 나올 줄 몰랐는데. 아,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 조회수가 많이 나온 만큼 댓글도 많고 악플도 많고 선플도 많더라고요. 아, 맞죠. 근데 이게 또 나쁜 게 아니에요. 아, 악플도 맞아요. 관심이거든요. 맞아요. 영상 올리고 악플마저 안 달리면 무슨 재미겠습니까? 맞아요. 저는 네. 무플보다 이게 좋아요. 근데 울긴 울었어 조금. 아, 저도요. 조금 상처는 받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해볼 게 댓글 읽기잖아요. 댓글 읽기죠. 오늘 네. 댓글 읽기. 댓댓 영상부터 할까요? 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자, GMK님. 아, 춤 맛깔나게 추시네요. 중독성 있어요. 아, 너무 감사해요. 사실 춤에 은근히 맛깔이 났어요. 그죠?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비방울이 연습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네. 네. 저를 춤을 1대1 연습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되게 못 추신다고 했는데 너무 잘 추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네, 진짜. 솔직히 저도 놀랐어요. 내가 네. 이 정도까지 해낼 줄이야. 네,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이거 안 보이네. 선크래프트. 잠시만요. 전주시에서 제가 이거 클릭해 들어가봤는데 공식 전주시 유튜브 사이트더라고요. 채널이더라고요. 한번 읽어주세요. 킥킥킥킥 진짜 너무 웃겨요. 킥킥킥킥 이건 이길 수가 없어. 최고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전주시 넘버원. 이번 계기로 전주시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아, 저 너무 재밌어요. 여기 계시는 이 홍보하시는 홍보장님도 계시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기회가 되면 같이 춤 한번 추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하고요. 그다음 옥구띠님 거 한번 읽어주시죠. 아, 이건 좀 차마 제 입으로는 못 말하겠어요. 아, 네. 굉장히 불쾌해가지고. 저도 굉장히 화가 난 댓글 중에 하나인데요. 아, 해보세요. 두 분 꼭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축 결혼요 이렇게 하셨는데 전 이걸 최고의 악플로 꼽을 거예요. 네. 아, 옥구띠님 진짜 고소합니다. 네. 저는 이미 유부남이고요. 유미님은 더 잘생긴 남자 만나셔야죠. 네. 연락 주세요. 다음은 코노우님의 댓글인데요. 싸이가 아니라 벌처 안경 쓴 김정은 아닌가요?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 이 안경이 사실 킬포긴 한데 이 안경도 포인트가 있는 게 여기까지밖에 안 와요. 안경이 여기까지밖에 작아서 이게 사실 저희 애기 거거든요. 제이야 미안하다. 아빠가 이거 너 자는 사이에 잠깐 가져왔어. 소품 필요해가지고. 이 자리에 정말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계세요. 저희 경기도청 GTV 채널에 정말 댓글 아주 잘 달아주시고 항상 격려해주시는 우리 정재욱 그려 안 그려 TV님. 와우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항상 저희 콘텐츠를 재밌게 봐주셔서 항상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 소울리스자 한번 영상 볼까요? 네. 꾸꾸님인데요. 아니 키키키키키 이분도 소울리스이시네. 감탄하고 가요. 와. 감사합니다. 거의 네. 뭐 지인분, 지인급 댓글인데요? 그러니까요. 저, 네. 제가 아는 분인 줄 알았어요. 맞나요? 아닌데? SSIM님이 킥킥 김. 예? 감사. 쓰레기님. 와, 뭐 하나 유행하면 따라하려고만 하네. 개성이 없네. TEN. 어이구, 이리나 잘해. 캔디님. 내 세금 가지고 뭐 하는 거냐? 이리나 해라. 네. 아, 일단 사과드려요. 일단 왜냐면 불쾌한 분들도 몇 분 계셨으니까 일단 먼저 사과를 드리는 게 맞아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네. 하지만 안 하지 않을 겁니다.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일을 잘해서 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 창출이 되지 않는 비영리 채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세금 가지고 뭐하냐 일이나 해라. 네, 기억하겠습니다. 네. 네. 자, 전 빠질게요. 아, 네. 전 빠질게요. 유빈님 개인 의견이. 그래서 이렇게 댓글 한번 읽어봤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울시자나 댓댓 이렇게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있는 영상들을 패러디한 이유는 사실 경기도청 GTV 영상들이
굉장히 유익한 영상들이 많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맞아요. 도청이나 또 이렇게 경기도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좀 더 클릭해서 그런 소중한 정보들을 한번 보고 가시라. 이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조금 트렌드를 따라하는 영상들을 제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귀엽게 네. 좀만 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다음에 뭐 준비하고 있는 콘텐츠도 있으신가요? 다음에요? 글쎄요. 일이나 해라. 말이 딱 맞네. 일 좀 하세요. 네. 화이팅. 네, 도전 홍보. 도민 여러분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다음에도 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 경기도청 GTV 많이 봐주세요.